안녕하세요, 리뉴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지만 변명을 좀 하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일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작업들 이외에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요. 작업하던 것들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었고 차근차근 앞으로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하던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렌즈는 바로 이 렌즈입니다. 시그마에서 출시한 100-400mm f5-3 망원 줌 렌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시그마 100-4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X마운트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후지필름 유저들에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드파티 렌즈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후지필름 유저들은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해야만 했었고 그런 렌즈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후지필름의 카메라들이 인기가 생기고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서드파티 브랜드들에서도 X마운트 렌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그마에서도 역시 후지필름의 X마운트 렌즈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그마에서는 X마운트 렌즈가 4개가 출시되었는데요. 16mm, 30mm, 56mm 1.4 렌즈, 그리고 1850 줌 렌즈가 현재 출시가 되었어요. 4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23mm 1.4 렌즈와 이 100-400mm 렌즈 2개가 더 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시그마 100-400mm 렌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렌즈를 선택했냐면 특이하고 쉽게 접하기 힘든 렌즈라서 사실 선택을 했어요. 23mm 1.4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경험해 본 화각이기도 하고 브랜드만 다를 뿐 제가 보는 화각은 같기 때문에 이 100-400mm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면 재밌겠다 해서 이 렌즈를 선택했고요. 이 렌즈는 원래 소니 유저들에게 더 익숙한 렌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L마운트 이외에 E마운트, 소니 E마운트로 먼저 출시가 된 렌즈인데요. 기존의 L마운트, E마운트, 그리고 이번에 후지필름 X마운트까지 총 3개의 마운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그마 100-400mm 렌즈의 외관과 스펙, 성능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고요. 제가 이 렌즈를 2-3주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결과물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처럼 제 주변에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님들한테 이 렌즈를 사용해보게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100-400mm 화각의 렌즈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 정도의 화각을 가진 렌즈를 사용해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생소하기도 했고 어려웠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재밌었습니다. 많은 사진가들이 기존의 사진을 찍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나 익숙한 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렌즈를 리뷰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풀프레임 미러리스용으로 출시된 렌즈입니다. 그런 렌즈가 이번에 크롭바디인 후지필름의 X마운트로 출시된 건데요. 따라서 표기상에는 시그마 100-400 렌즈이지만 실제 환산 화각은 150-600 화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렌즈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0-600의 화각을 가진 렌즈가 후지필름의 기존의 XF-150-600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지인에게 잠시 렌즈를 빌려서 비교를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두 렌즈는 외관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렌즈 같은데 사실 동일한 화각대를 가진 렌즈입니다. 하지만 외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그마가 무게나 크기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크기만 보면은 XF-150-600 같은 경우에는 30cm 정도 되고요.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cm 정도 짧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이 렌즈 같은 경우에 1.6kg 그리고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에 1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kg도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하지만 스펙에 비하면 가벼운 렌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600의 화각을 찍는데 1kg 정도?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렌즈는 이 렌즈랑 비교하기보다 50-140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XF-50-140 렌즈랑 크기와 무게면에서 거의 비슷하고요. 기존의 50-140 렌즈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비슷한 무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네이티브 렌즈와 비교해서도 무게나 크기 그리고 휴대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렌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외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이얼들이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AF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포커스 초점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AF 펑션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당해서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 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손떨림 방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다른 망원 줌렌즈가 가진 모든 다이얼들이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드를 열어서 보면 기존의 50-140 렌즈나 이 150-600 같은 경우에는 이너 줌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경통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다 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여기 이 돌기 부분이 생각보다 손을 잘 잡아줘서 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직진 줌을 이용해서 빠르게 줌을 해야 할 상황에서 편하게 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후드가 디자인이 참 잘 되었다고 느꼈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후드를 이렇게 결착해 놓으면 더 부피가 커져버립니다. 시그마 렌즈의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후드를 씌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렌즈를 감싼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일체감이 느껴지고 디자인 면에서도 좀 세련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휴대성을 늘리기 위한 디테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외관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렌즈를 쓰면서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어요. 제가 처음 써보는 화가이기도 했고, 기존에 익숙하게 보던 시선들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어떻게 프레이밍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걸 내가 잘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렌즈를 쓰면서 다양한 시선들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쓰다 보니까 제 시선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첫 번째 장점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가마다 선호하는 화각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배경과 피사체를 바라보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mm, 그러니까 표준 화각을 즐겨 쓰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에 맞춰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구도를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구도에 맞춰서 제가 발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는 편인데요. 이건 약간 습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50mm라는 화각이 피사체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화각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제가 재작년부터는 러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또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닝 쪽에서는 찍터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리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을 찍터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들을 좀 몇 년 전부터 찍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정적으로 사진을 찍던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사진을 찍다 보니까 50mm라는 화각이 좀 좁더라고요. 같이 호흡하면서 옆에서 달리다 보니까 50mm로 찍기에는 화각이 좀 좁게 느껴져서 35mm나 24mm 같은 좀 광각의 렌즈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지게 되고, 배경과 피사체를 제 사진 안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물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제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찍었다면, 이 러닝 사진을 찍으면서는 상황과 함께 누군가의 호흡, 그리고 표정, 감정까지 느껴가면서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뛰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러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사진의 결과물까지 달라지는 그런 영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100-400 렌즈를 썼을 때도 그런 시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렌즈를 리뷰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제가 바라볼 수 없었던 50mm 화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외에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찍을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렌즈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마치 제가 기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작은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제가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물과 배경들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 곳에 있는 건물을 클로즈업하여 패턴적인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산 정상에 서가지고 저 밑에서 뛰어 올라오는 러너의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하는 재미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100-400 이상의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층이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보통 동물 사진이나 압축감이 있는 풍경사진, 달사진, 스포츠사진, 공연사진 등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이 이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화각과 무게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스냅용으로 하루종일 들고 다니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삼각대 마운트가 구성품에 없기도 하고요. 뭐 물론 별매로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휴대성을 늘리기 위해서 딱 이 렌즈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하루종일 들고서 스냅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큰 무리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달리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까지 찍기 때문에 근력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고 무게가 엄청 무겁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 스냅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런 큰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도 좀 더 힘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찍으셨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망원 렌즈를 처음 써봐서 화질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우려도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몇 주 사용해보고 그런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크롭 센서를 가진 후지 필름의 바디를 사용하고도 충분히 풀프레임 부럽지 않은 심도와 화질을 표현해주었고 압축감을 보여주어서 사진과 함께 글씨를 작업하는 저는 다양한 소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다 글씨를 얻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소스 이미지처럼 사진을 찍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글씨를 사진에다가 얹기 위해선 그 이미지 자체가 단순하거나 아니면 색이 적게 쓰이거나 그리고 명암 대비가 확실해야 글씨를 썼을 때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렌즈는 줌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크롭해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배경을 압축해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 이미지를 만들기에도 좋았습니다. AF 또한 저는 아주 빠르다고 느꼈는데요. 다만 좀 쓰면서 느낀 건데 X-T4 자체가 출시된 지 조금 지난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의 성능을 카메라가 못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기변의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성능면에선 사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렌즈였고요. 사실 시그마라는 브랜드의 렌즈의 화질과 성능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 시그마 1835 렌즈만 보더라도 영상인들 하나씩 꼭 갖고 있는 렌즈죠. 그리고 UFO 렌즈라고 불릴 만큼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진 렌즈인데요. 이 시그마 100-400 렌즈 역시도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원래 100-400mm대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네이티브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만원 이상 하는 렌즈이거든요. 쉽게 접근하기 좋은 렌즈들은 아닙니다. 시그마 100-400mm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초반대로 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지필름의 네이티브 렌즈들과 큰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XF-150-600 렌즈와 비교했을 때 절반 가격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50mm, 600mm 화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저는 렌즈 리뷰를 할 때 렌즈의 장점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큰 단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5에서 6.3의 좀 어두운 조리개를 가진 렌즈이지만 사실 이렇게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값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납득될 만한 조리개 값이라고 보여지고요. 야간에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주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렌즈 성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후지필름의 좀 구형 바디보다는 좀 최신 바디를 사용하면 더 빠른 AF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한 렌즈였고요. 타사에 비해 서드파티가 아직도 많지 않은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단비 같은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화각과 다양한 사진을 경험해보고 싶은 후지필름 유저분들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다음은 이 렌즈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두 명의 작가님들에게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소감 같은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작가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았고요.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우와, 저렇게 멀리 있는데 찍힌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아이디 지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진을 좋아하는데 이게 더 배우고 싶고 이거를 내 업으로 진짜 다 해보고 싶어서 입사를 했고, 지금 한 2년? 2년 조금 넘었나? 지금 사진 말고도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사진하고 또 운동 좋아해서 달리기 하고 등산하고, 어제는 첫 트레일러닝 대회 다녀왔습니다. 모델 같으신데. 아,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네. 아니 뭐 전문 모델은 아니고, 가끔씩 이제 기회가 생기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스포츠 모델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살짝은 무거운데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가격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벼웠게 느껴져. 가격을 들었더니 아, 이게 많아야 한 300만원이었다. 300만원이었다? 이렇게 무거웠다? 그러면 글쎄 뭐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또 무거운 거겠지라고 생각하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둘 다 좋다는 거네. 둘 다 좋긴 한데, 뭔가 이게 300만원짜리의 무거운 렌즈일 때는 나와 거리가 되게 멀게 지는 렌즈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격을 들으니까 와, 나도 이 렌즈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약간 가깝게 느껴져요. 오늘 왜 지연님과 여기 왔냐면, 그 렌즈 자체가 도심에서 쓰면은 찍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밑에 도심들을 좀 찍어볼 생각이고, 이제 산에서 좀 능선 위에서 아래를 찍으면서 새로운 구도 그런 것도 찍을 수 있다, 이 렌즈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산에 왔는데 힘드네요. 일단 저희가 뭘 찍을 거냐면요, 자 저기 밑에 보이시나요? 저기 저희가 이따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저기로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오버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까지 가면, 네. 되는 건가요? 정원은 요즘 망원이 좋더라고요. 망원이 훨씬, 와 화질 좋다. 엄청 깨끗한데? 옛날 렌즈. 엄청 옛날 렌즈. 엄청 옛날 렌즈 이렇게 당겨서 대포처럼 쓰잖아, 이렇게. 맞아. 띄워서 계속 들고 다니기에 좀 무리가 없네. 근데 사실 너무 당겨지니까 오히려 어렵다 찍기가. 진짜 너무 조금만 움직여줘도 피사체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좀. 이렇다고? 약간 그런 사람이 지금 딱 좋을 것 같아. 뭔가 엄청 샤이한데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스트릿 포토 찍고 싶은 사람들. 근데 보통 스트릿 포토 찍는 사람들 중에 막 되게 대범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환산화각으로 35mm를 진짜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 앞에 이렇게 되게 표정까지 잘 담고 싶은데 35mm를 가려고 그러면 진짜 거의 한 요만큼? 한 요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찍고 간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찍으면 아 뭔가 그래. 그럴 때 한 멀리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쭉 한번 훑다가 저기 있는 저 사람 옷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럼 400 땡겨놓고 찍으면 진짜 엄청 선명하게 나와. 일단은 근력이 필요한 렌즈입니다. 이게 막 흔들리거나 저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은 그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헬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새 찍어야 되네, 새. 왜요? 새가 너무 잘 나와.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오늘 그랬어요. 저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를. 저도 오늘 그랬어.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새들이 어디 있죠? 저기 있네요. 네. 같이. 자. 결론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이게 잠깐 써 봤는데 결론은 좋아요. 이게 근데 좋은 게 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600mm 화각에 대한 충격? 약간 신선함? 그래서 뭔가를 찍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막상 들고 나가면 와,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추천이냐? 라고 하면 아, 애매하다. 바다 나갈 때는 들고 나가세요.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탁 트인 공간에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중간중간에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아웃포커스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흐리게 보여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고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좋은 건 이런 멀리 있는 것들의 배경의 질감 처리가 이게 어쨌든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배경을 엄청 예쁩니다. 미쳤어? 진짜 좋아? 확실히 망원이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선 표현이 되게 명확한 거. 이거는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사체의 실루엣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한 선 질감 하나하나의 선 표현이 다 정확하다는 건 질감이 엄청 뚜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아, 저 사진 되게 찐덕한데? 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거 야, 그냥 평소에 인물은 진짜 비추예요. 여러분들 인물로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감도 안 되고 사실 이거 찍으려고 그러면 한 600m, 700m 막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km. 1km 있는데 야! 이거 찍어! 여기 이렇게 잡아! 이러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 들고 뭐 무전기 들고 핸드폰 들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사진 찍을 거 아니면 얘는 인물로는 비추. 대신에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질감 표현에 진심이신 분들 싸! 그리고 이게 싸! 이게 사람들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에 매력을 느낀단 말이지. 사람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 그걸 만났을 때 그 신선함, 그걸 주네.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두 작가님 다 매력적인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작가님들이라서 더 이 렌즈를 매력적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지필름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드파티 렌즈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막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후지필름 카메라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많은 레시피들도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후지필름 카메라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기도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서드파티 브랜드들에서도 후지필름의 X마운트 렌즈를 출시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그마에서 더욱 매력적인 후지필름용 X마운트 렌즈가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